여기는 방제가 조금 재밌네. 개쳐 맞고 싶은 와 테란이네요. 바코드.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내가 개쳐 맞는 거 아니면 내가 쳐 패는 거다. 둘 중에 하나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란 후드롭 해야겠네. 할까요? 저는 안 기다려요. 파이러니 더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싫은데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그럼 멍멍 지져보세요. 더 크게 어라? 멍멍이가 아니 뭐 큰 개가 무슨 퍽퍽 울지? 퍽퍽 짖는다고? 맞아야겠다. 안 되겠어. 맞아야겠어요? 구르고 꿀잠 자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새끼 같아서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나이토! 풍부의 세계에서는 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야. 자비는 없어. 6시를 언제 먹었지? 지금 먹었으려나? 쥐새끼네요. 자, 먹어볼까?
맛있죠? 냠냠. 맛있죠? 어, 이런 말도 안, 어, 뭐야. 입구가 저렇게 막혀있냐? 아, 이게 뭐야, 이거. 우리의 친구 같아서 그래? 노방 언제 노방 여러분? 기다려라.
아이스. 앵클 여기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두 개를 먹고 지독하게 한번 괴롭혀 보자. 상대가 거의 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견제해 가보자고. 이거 오래간만에 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웃어주는 게 최고야, 여러분. 저 친구는 뭐 이미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 채팅을 안 한다고요. 오지게 맞아. 맞아야 돼. 그리고 누가 방제를 그렇게 잡으라고 했어? 응? 나한테 허락 맞고 잡아야지.
도망다니네. 잘 도망다녀. 좀만 더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든 듯. 시원하게 좀더 견제 좀 갈게요. 와, 쥐새끼처럼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렇지. 많은데? 엄청 집중하면서 할 거 잘하네.
돈이 없을 건데. 애쓰네. 반대쪽으로 계속 먹으면 되는데 나는. 잘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잘하긴 해요, 여러분.
얘가 자기가 이길 때가 돼야지 입을 털어. 안 그럼 입 안 털어. 뭐야 이거 왜 내렸어? 이렇게 근데 게임을 쳐고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하라같이 왜 이렇게 빌런이지? 잘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은 항상 보면. 아 양쪽 스타트 먹으니까 아주 반대쪽으로 계속 먹으면서 도망자 토스하니까 씨 안 죽네. 근데 언제나 이런 애들은 빌런이야. 언제나. 근데 좀 약간 좀 못하는 애들은 되게 좀 착해요. 잘하는 애들이 빌런이야 항상. 어 근데 잘해. 이런 애들은 꼭 잘한다니까. 게임을. 이게 너무 웃기네. 살살 해달라고 하면서 엄청 잘 째고. 개벌레인데 봐줬대. 일꾼, 이게 일꾼 하나 살리다가 탱크 하나 죽는 꼴이야. 진짜, 여러분. 소일꾼 외양간 고친 것보다 더 크다. 저 탱크가 얘 하나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SCV 50원짜리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미네랄 150, 가스 100원짜리 내두는 거야. 이거 하나 살리려다가 땡크하다 나이스. 그래서 옵적으로 내가 보고 있었지. 와 이것도 위에 딱 12시를 최대한 빠른 동선으로 가려고 위에서 자리 잡고 있었네. 어쩌냐 내가 옵적으로 봤는데. 아 근데 이때 좀 내가 많이 털렸어. 여기서 들어오는 거에 너무 털렸어. 사실 유리한 게 다 날아가긴 했죠. 여기를 먹고 있어 멀티를. 원래 멀티. 아 이거를 잘못 막아가지고 씨 일꾼을 뺐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걸 잘못 막아서 일꾼이 몇 개가 죽은 거야. 아 이때는 불리해졌다 여러분. 내가 좀 많이 불리하다. 일꾼이 너무 잡혔다 이거. 상대 움직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런들 잘하는 애들이 빌런이라니까. 아 우리처럼 전프로들이 스타가 됐든 롤이 됐든 이런 일반 유저들이 저희랑 장기전 가는 거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뭐 움직임을 볼 필요가 없어. 얘네들이 잘하니까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장기전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근데 양 스타팅을 제가 지금 먹어가지고 게임이 조금 잘 흘러갔거든요. 여기를 밀리면 이쪽을 먹으면 되고 여기를 밀리면 또 이쪽을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3시도 사실 잘 먹었고 6시도 좀 뒤늦게 먹어서 자원이 되게 오래가. 원래 견제 이렇게 몇 번 받으면 무너져야 되거든. 아 근데 이런 애들은 저력이 있어서 잘 안 무너져. 아 계속 내가 웃어줬는데도 아 멘탈 공격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이때 자원이 좀 많았네. 아 이때부터 내가 유리해서 계속 견제 갔는데 견제 가는 거 계속 꼬라박히니까 따라잡히네. 여기서 왜 안 죽었지 얘가? 여기도 진짜 없었는데. 나도 이제 퍼 붓기는 했어 여기. 아 5,000원은 퍼 본 것 같은데? 셔틀 질러 막 템 이렇게 뽑아서 계속 가면 견제가 막히면서 따라잡히기는 했다. 와 잘 살아났네 테란이. 이렇게 돈이 없었는데. 아 공산업이 돼있었어 쎄다. 이때도 일꾼 없었구만. 와 이병력에 밀린거야? 나도 너무 견제만 해서. 이게 나도 진짜 막 견제밖에 안해가지고 저 막을 병력이 없었어. 어 이런거 막을 병력이 없었어. 아 이거 셔틀 점사를 잘해가지고 스캐럽 두방 딱 날렸어야 되는데.
못 날려가지고. 인사몹이 되니까 너무 무섭다. 계속 웃어주면서 멘탈을 툭툭 건드려줘 봅니다. 견제를 많이 당하니까 먹을 미네랄이 아직도 남아있어. 견제 안 당했으면 금, 전부 다 팠을 텐데. 근데 여기 이쪽 밀면 반대로 계속 살면 돼요. 양쪽은 못 밀거든 어차피. 그것도 테라는 짜증났을 거야. 두 군데 다 밀고 싶었을 텐데 못 미니까. 아니 어분 잘 듣는 것 같은데. 쉴드가 아예 안 됐구나. 힘싸움이 한번 안 되니까 계속 밀리네. 아 중간중간에 이런 채팅 쳤을 때는 아마 얘가 이거 100% 역전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치는 채팅이거든. 딱 자기가 사이즈 보니까 이 스타팅은 못 미는데 스타팅은 이제 곧 있으면 자원을 다 먹을 것 같고 지가 어느 정도 이제 병력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지금 먹는 시점이잖아. 얘가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 내가 힘싸움이 안 되고 계속 견제만 하니까 딱 이길만 할 때쯤 채팅 쓰는 거거든. 본인이 느낄 때. 이게 내가 일꾼이 많아가지고 인구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병력으로 사실 완전히 압도할 병력은 아니거든요. 다 템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꾼 차이가 나니까 인구수가 제법 차이가 나는 건데 병력 싸움은 나도 좀 빡세기는 해. 애초에 나도 이제 계속 견제하면서 괴롭힐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병력을 돌리면서 싸우는 거거든. 아 여기서는 좀 무너질 줄 알았거든. 여기서 내 서프를 다 날려가지고 인구수. 근데 이게 여기서 막히고 또 한방 병력이 또 나오더라고. 여기가 좀 돌아가고 인구수가 40이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력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병력은 얘가 좀 많아. 일꾼 차이가 이거 여기서 한 40 정도 더 해봐. 그럼 내 인구수랑 비슷해지는 거거든. 아 근데 이제 313 됐다 업그레이드.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 먼데 이거 1시랑 7시가 대각이잖아요. 이게 너무 머니까 한 군데를 밀어도 한 군데가 계속 살아나는 거야. 그게 테라에 짜증나는 거지. 한점 돌파 잘해. 컨트롤도 잘하고. 와 아직도 APM 300 가까이 나오네. 이야 잘하는데. 근데 여기 또 이제 밀려 그러니까 여기를 먹고. 그래서 스타팅을 양쪽으로 먹는 게 좋아요. 테란전 할 때 도스가 한 군데는 무조건 돌아가니까. 내가 실수했어 이거. 여기서 여기다 내렸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자원이 없거든. 여기서 자원이 없거든요. 이게 다거든. 개 벌레인데 봐줬다. 그래도 내가 승리하고 정신승리까지도 같이 했네. 그래도 한줄평은 야 잘하는 애들은 빌런이다. 빌런은 잘한다.